이제는 뭐 맛있는 한 끼가 아니라 맛있는 두 끼죠. 그러니까요. 네.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인정 요리 연구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정 요리연구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맛있는 두 끼를 준비해 주실 건가요? 네, 귤전과 감자 달걀 오믈렛을 준비했는데요. 요즘 코로나19로 외출도 못하고 매일 식당과 식비 고민 많은데 냉장고에 늘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상큼하게 맛있는 두끼 준비해 보았어요. 네. 사실 귤전은 정말 생소합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귤을 구워 먹어본 적은 그러니까요, 있는데요. 네. 네, 어떤 재료가 필요한가요? 네, 귤전 재료는요, 간단한데요. 귤 4알, 밀가루, 달걀, 소금 이렇게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재료가 굉장히 간단하네요. 아이들과도 네네. 함께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네, 귤은 껍질을 벗기고요. 원통 모양으로 한 0.8 굵기로 자른 후에 소금 살짝 뿌려주고요. 달걀을 풀어놓고요. 귤에 밀가루, 달걀 묻힌 후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찢어내면 완성입니다. 사실 구운 귤도 막상 먹어보면 되게 고소하고 진짜 아, 맛있거든요. 그런가요? 네네네. 맛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마치 귤전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고소하면서도 좀 상큼하고 네. 되게 궁금해지는 맛이네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메뉴입니다. 감자 달걀 오믈렛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재료는요. 감자 달걀 오믈렛 재료는요. 감자 한 개, 달걀 두 개, 베이컨 한 줄, 양파 4분의 1개, 방울토마토 3알, 소금, 후추, 가니쉬로는 베이비 채소랑 치즈가루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 메뉴는 어느 정도 제가 볼땐 맛은 좀 예상이 되는데요. 만드는 법도 소개해 주시죠. 네, 감자와 양파는요. 채를 썰어주고요. 베이컨 한입 크기 정도로, 방울토마토도 한입 크기 될수 있게 반으로 잘라주고요. 달걀은 풀어놓고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양파와 감자를 볶고 베이컨도 같이 볶아줘요. 양파가 투명해지면 소금, 후추 넣고요. 감자가 거의 익을 때쯤 방울토마토와 풀어놓은 달걀을 부어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익었으면 접시에 옮겨 담고 베이비 채소 올려주시고 치즈가루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네. 자, 뭐, 오믈렛 같은 경우는 뭐 젊은 층에서 아침 식사나 그렇죠. 브런치로 좀 많이 식사를 드시곤 하는데요. 여기에 감자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든든한 한 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감자 달걀 오믈렛에 다양한 샐러드 채소 곁들이면 더욱 맛있고요. 네. 귤전의 경우 간단하고 쉽게 색다른 식탁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다들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뭐 외식이 계속 줄면서 어떤 메뉴를 또 해야 되나 우리 그렇죠. 주부님들 많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소개해 주신 두 끼로 좀 오늘 식탁을 좀 꾸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맛있는 한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